연근 음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 16지 보양지 저자는 서유구고요. 19세기 초에 발행되었습니다. 연근 파음료 연총음이라고 합니다. 원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또 다른 방법, 노인과 허약한 사람의 변비를 치료한다. 뿌리가 달린 큰 초음백 세 줄기 연근 다섯 잔을 새로 따른 물 한 잔으로 달인다. 파가 뭉그러지게 익으면 파와 연근을 제거하고 악효주 두 잔을 넣고 잘 풀리도록 저 공복에 먹는다. 꿀을 같이 섞은 것을 피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법입니다. 1. 뿌리가 달린 큰 총백 3줄기 연근 5잔을 새로 따른 물 한 잔으로 달인다. 2. 파가 뭉그러지게 익으면 파와 연근을 제거하고 악효주 2잔을 넣고 잘 풀리도록 젓는다. 꿀을 같이 섞는 것을 피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